안녕하세요. 뮤직포스의 오윤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팬더 USA 모델들이 입고되어 언박싱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입고부는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과 아티스트 시그네처 모델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다섯 대를 선정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타입니다.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브루노 마스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스펙은 애쉬 바디, 마스 모카 에어룸 컬러의 라커 피니쉬, 9.5에서 12 컴파운드 레디우스, 메이플 핑거보드, 스테인레스 플랫, 라지 헤드, 커스텀 브루노 마스 스트라토캐스터 픽업,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디럭스 락킹 튜너, 에어룸 에이지드 골드 하드웨어, 커스텀 레오파드 프린트 스트랩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팝 음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브루노 마스 시그네처 모델입니다. 메이플 지판과 라지 헤드, 마스 모카 에어룸 피니쉬가 아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클로제 처리도 아주 고풍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극소량 입고된 걸로 알고 있으니 브루노 마스 팬분들은 구매를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타입니다. 자, 팬더 USA 마이클 랜도 코마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스펙은 59년형 엘더 바디, 거기에 내추럴로 락커 피니쉬가 얇게 올라가져 있고, 커스텀 마이클 랜도 울트라 노이즈레스 스트랩 싱글 픽업 2방, 커스텀 마이클 랜도 큐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7.25 레디우스 슬랩보드로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마이클 랜도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코마 기타를 복각해서 출시한 모델입니다. 오리지날 1959년 팬더 스트랩에 랜도가 직접 실을 벗겨내고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를 장착했다가 탈착한 흔적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7.25 레디우스로 조금 더 빈티지한 바이브를 느끼실 수 있고, 커스텀 마이클 랜도 울트라 노이즈리스 싱글 픽업으로 노이즈 없는 투명한 싱글 픽업의 사운드와 커스텀 마이클 랜도 휴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범용적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뒷면에도 코마 엠블렘이 새겨져 있고요. 넥도 오구쉐임 넥으로 아주 두툼하고 꽉찬 느낌의 연주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드케이스 안에도 코마라고 자수로 음각이 되어 있고, 요 바디에도 붙일 수 있게 스티커가 하드케이스 안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타입니다. 팬더 USA 존 5 고스트 텔레캐스터 모델입니다. 스펙은 엘더바디 아틱 화이트 피니쉬, 9.5 레디우스 디마지오 디 액티베이터 험버커 2방 달려있고, 킬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존 5의 시그네처 모델로 이번 고스트 텔레캐스터는 아틱 화이트 피니쉬에 스트라이커 레드 컬러 파츠들로 바인딩, 뭐 픽업 셀렉터, 노브, 너트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주어 매우 유니크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5의 팬더 시그네처 모델들은 매우 빡센 소리가 잘 나기로 유명한데, 이 기타도 마찬가지로 그런 포스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요 아케이드 오락실 버튼 스타일의 네, 킬 스위치도 인상적이고, 넥플레이트에 존 5 로고 새겨져 있고, 하드케이스도 기타랑 깔맞춤으로 순백의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고, 고급지게 자수로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타입니다.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수어나 스트라토캐스터 신라인 모델입니다. 스펙은 세미할로우 애쉬바디에 바운드 이탈리안 알파인 스프루스탑이 올라와져 있고, 바이올린 버스 색상의 라카 피니쉬가 바디와 헤드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커스텀샵 69N 커스텀 디자인 수어나 스트랩 픽업이 장착되어 있고, 로스티드 플레임 메이플 4개 에보니 핑거보드가 올라가져 있고, 7.25에 9.5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애쉬 바디에 스프루스탑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세미할로우 처리가 되어 있는 매우 유니크한 모델의 네, 수어나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이 인레이 없는 에보니 지판도 매우 고풍스럽고 로스티드 메이플 렉으로 되어 있어서 렉의 강도도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타입니다. 펜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수오나 텔레캐스터 신라인 모델입니다. 스펙은 세미알로우 애쉬바디, 이탈리안 알파인 스프루스탁, 바이올린 버스트, 라카 피니쉬로 바디와 헤드에 올라가져 있고 로스티드 메이플렉의 에보니 핑거보드, 9.25, 9.5 컴파운드 레디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 보신 스트랙과 마찬가지로 이 고풍스러운 바이올린 버스트 색상과 F홀, 인레이 없는 에보니 핑거보드가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수오나 신라인 스트랙과 텔레 모델은 세미 할로우 애쉬바디와 스프루스탑, 락커 피니쉬와 에보니 지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컨템포러리한 음악에 잘 매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바이올린 버스트라는 색상은 저도 처음 보는 색상인데 이 은은한 버스트 색상과 이 F홀이 클래시컬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섯 대의 팬더 USA 모델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흔히 보실 수 없는 한정판 모델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 스펙은 저희 뮤직포스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기타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